알려준 거 그거 계속 이거 아, 뭐 그럼 형한테도 조금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하지 뭐 형한테도 좀 방송 좀 배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방송을 배운 게 아니라 장비를 살짝 배운 거지. 아, 근데 배운 게 형은 없어요. 처음에 배운 야, 방송 배운 사람이 누가 이 코트 형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냐면 7년째 쓰고 그래. 있는데. 왜, 왜 마우스를 내가 왜 옛날에 안 이마우스 바꿔? 쓰면서 남친한테 가르쳐줬거든. 이 버튼을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고. 마우스 그거 7년째 그대로 이거 하나 알려준 걸로 방송 다 알려준 겁니까? 아니 근데 이거 왜 마우스를 왜안 바꿔요? 왜 바꿔요? 그냥 편하니까? 어제 방송할 때 마우스 필요가 없어요. 게임할 때 아니면. 이거 진짜 옛날 마우스긴 한데 이 마우스 아시는 아 월드컵 할래요? 반영됐습니다. 형님들은 또 월드컵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월드컵까지 지금 뭐 시간 때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 월드컵 좋지. 난 뭐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월드컵도 괜찮은 것 같다. 월드컵? 저는 할당량을 좀 채워서 좀 자면 안 되나요? 두 분이 조금 방송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목이 너무 아파. 나 쌈배 한대 피고 올게. 쌈배 한대 분명히 조카 그랬어. 뭐. 오늘 텐션 다운된 새끼 좆될지 말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흉가 간 사람이 승자야 내가 봤는데. 그건 맞지만 이게 예뻐 이게 찢어졌는데 흉가 간 사람 승자긴 해. 아, 지금 여기서 집중해놔야 내일 약 욕 안 먹어. 그건 맞지. 지금 좀 여기서 집중해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 짜여진 것도 없는데 지금 토크로 때리고 뭘로 때리고 노래로 때리고 지금 방송만 또 지금 한 3시간 걸려. 형 또 꼭 다쳤으니까. 5시간 지금 거의 6시간을 해야 돼. 여러분들 짜여진 거 없는 상태에서. 아 명국 월드컵은 진짜 오래 걸리고 간간이 뭐 월 그냥 월드컵 괜찮아. 보면은 뭐 메이드 월드컵 막 이런 거 있어. 무슨 월드컵? 너 이상한 월드컵 해봤어? 나는 해봤지. 누구 나왔어? 나 그때 아윤이 나왔나? 아윤이 나왔지 여러분들. 그리고 형이 최근에 했던 거는 그 뭐냐 세경씨. 세경씨 나왔었고. 아 그 호감도 측정? 아 호감도 측정. 호감도 측정할 때. 미스테리요? 나 미스테리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미스테리는 진짜 그런 거 난 못 사겠더라. 그거 살리기 존나 힘들잖아. 미스테리는. 이거 뭐 어디 갔냐 이거. 부금 다 꺼버렸네. AV. AV도 AV 그런 거 다 상관없지. 오면 할게요.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바로 하고 빡빡빡 하려면 힘드니까. 아까 탐방이 존나 재밌긴 했어. AV 약간 이런 거 좀 잘 봅니까? 야동 많이 봐요? 야동이요? 예. 에이씨 안 본 지 오래됐죠. 그 불법 아닙니까? 불법. 왜? 아 무슨. 근데 배우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 배우요? 그럼 모모노키 카나시는 어떻게 섭외했어요? 모모노키 카나시는 예.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아스키 키라라가 먼저 섭외가 들어왔다가 네네. 당시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세아 씨한테 넘어갔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모모노키 카나 또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했죠. 아, 네. 두 개 다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못했지. 워낙 또 레전드 찍었으니까. 조만간에는 뭐 AV 배우 또 한번 합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일단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 뭐다 맞아 외국에서 다 막혔어. 비행기가 못 되니까 다 막혔어. 비행기 아예 못 오지. 다 막혔어. 만약에 된다면은 들어오겠지. 또 그쪽에서 좀 그쪽 세계에서 좀 힘들어지잖아. 그럼 또 여기로 또 팬미팅 하러 올 거야. 아 한국어. 아쉬울 때 우리를 찾아주지. 뭐 자기네들이 자꾸 잘 되는데 뭐 굳이 나를 찾겠어. 그래 코로나. 코로나 언제 끝나냐. 와 나는 코로나 백신 그게 진짜 코로나 언제 끝냐. 동물 싸움 순위는 뭐야 그런 것도 있어? 동물 싸움 순위?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로 그런 건 많이 봐. 동물 싸움 순위. 누가 1등이야? 아 코끼리가 1등 아니야? 어? 내가 알기로도 코끼리. 아 여러분도 코끼리가 짱 아니에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봤는데 코끼리가 그냥 밟으면 끝이래요. 전부 다. 맞아. 하마라고요? 아이고 동물 싸움 이것도 하면 괜찮겠다요. 일단 오면은 그러면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해볼게 여러분들. 이건 원래 나 토크하면서 토크 때리면서 누가 세니 약간 이런 거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진짜 이빨로 터는 건 한계가 있어. 진짜 알지. 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으면은 이빨 털면서 하면 되는데. 와 나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진짜. 아까 말한 대로 3대 3으로 딱 찢어져 가지고 도방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했어. 비글즈 싸움 순이요. 비글즈 싸움 순위. 비글즈 싸움 순위. 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가 1등이고요. 코트 형이 꼴등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런 전보통 땡이는 약간 좀 펀치도 살짝 느리고 한 1분만 같이 놀아주잖아. 그러면 힘이 없어서 알아서 쳐져. 복싱하다가. 쳐져. 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창은 형이랑 한번 그 주먹이 온다. 그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워밍업으로. 아니 창현 형 맨날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형이랑 맞짝 뜨면. 아씨 저도. 아 또 또 또 시작. 아. 저 지금 아 날라가요 지금 치면 창현이 형. 아 진짜요. 날라갑니다. 네, 나는 만약에 피지컬 자체가 형이랑 나 좀 비슷했잖아. 어. 그럼 형 나한테 맞아 죽었어 진짜로. 아 그건 그러니까 가정은 끝도 없어. 아 나는 여러분들 약간 좀 감각적으로 어. 제가 주먹이 운다를 한 거 본.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일단 창 나는 감각적으로 때려요 약간 좀 진짜로. 아 봤어. 어? 아 봤다고. 재밌는 건데. 아무 아 비글즈끼리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봐도 돼. 주먹이 온다? 어. 아 근데 그거 하면은 형 쓰러져 존나 힘들더라. 바로. 응. 어? 바로 재미로 한번 해봐도 돼. 그게 막 진짜 막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어. 재미로 한번 해봐도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열었다 치자. 형이랑 창현 형. 내가 이겨. 아 이게 둘이 붙어. 아 그렇게 가서 또 끝도 없고. 아 복싱 아 그러니까 그 거기 아 거기 올라가면은 아 그러니까 2대 2대 1을 해야 될 거잖아. 어. 그러면 누구랑 붙을지. 소룡이랑 코트 형이 붙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만약에 붙으면은 어. 형이랑 창현 형, 소룡 코트 형. 그지. 나랑 족구 형. 그게 맞지. 제일 밸런스 맞지 않아요? 이게 밸런스는 맞지. 어. 그게 맞지. 크루 되죠. 주먹이 온다. 아 크루 되죠. 그만하자. 근데 너도 해봤잖아. 그 심하게 부상은 없어 알잖아. 어 맞아. 어, 심하게 부상. 아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 상한다 하는데 그런 거 1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 그런 거 딱 끝나면 그런 끝이고. 어 오히려 어 오히려 그냥 재밌어. 힘들긴 한데. 아 근데 감크루도 좀 살짝 좀 빡세긴 하네. 아 기운이가 빡세지. 기운이 존나 빡세지. 어, 빡세지. 기운이 어떻게 이겨. 아우. 내가 알기로 민규도 좀 약간 좀 칠걸? 민규도? 무엔터. 무엔터? 무엔터는 피지컬이 다 좋구나. 약간 좀 키도 있고, 아, 덩치도 맞다. 있고. 최근형도 맞아. 아 이게 그게 복싱룰로 하면은 아, 진짜 아, 체급 차이는 무시 못해. 맞아 맞아. 나 봉준이가 오는데 밀리더라 그냥. 걔가 미니까 소리야. 밀려. 당신 저랑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봉준이 그 개족밥이었다고 저랑 이야기했잖아요. 개뚜드려 폈다고. 제가 이기긴 했는데 그게 아니 진짜 이게 넓고 이러니까 진짜 아, 예. 40kg 차이가 나는데 예, 예. 밀고 들어오니까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어차피 형이 이겼잖아. 어? 형이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떤 게? 아니, 그러니까 뭐 해서 주먹이 뭐, 온다 주먹이, 주먹이 온다? 봉준, 우리 비글진에서 하면 1순위가 누구고 막 약간 이런 거. 아 나 솔직히 또 잘난 척 한다고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제일 못 싸워. 그렇게 아 솔직히 할게. 아 형은 체력 때문에 안 돼. 아 솔직히... 체력 때문에 안 돼. 형 아까 그거 봐봐. 아까 댄스 추는데도 그렇게 형 그 이거 치는 거 존나 힘들어. 30초만 뒤져. 치는 게? 어. 주먹 치는 게? 아 주먹 이... 치는 게. 아 이 형도 약간 내가 근데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근데... 이 형도 겁은 없어. 나 근데 곰이야 곰. 겁은 겁은 없는데. 나 흥분한 걸 남순이가 한번 봤을 거야. 겁은 없어. 어, 난 곰이야. 근데 이게 형 룰이 복싱 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 싸움이면은 어. 이 형한테 치. 이 형 까는 공개 우리는 다 뚫어 맞아. 아니 길거리 싸움이면 오히려 좆밥이야. 어. 뭔 소리야. 그냥 뭐 뼈로 빡 치고 끝나. 어. 복싱 룰은 안 되지. 왜 복싱 룰이 더 되지요? 룰이 있잖아. 이게 룰이라는 게 그리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거 끼고 하잖아. 끼고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체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체력 싸움으로 가는 거지. 야, 근데 비글즈 내에서 한번 하면 진짜 좀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지 그지. 진짜로. 약간 재밌게. 나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긴 해. 어. 나 주먹 빨라. 아니 뻗어봐. 어? 한번 뻗어봐. 오. 오. 성태. 아 저는 이게 안 보여드립니다. 저는 약간 좀 감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야 카운터 펀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아 맞아. 아 저는 맞으면은 카운터 펀치가 자동적으로 날라가요. 아 카운터 펀치. 카운터 펀치가. 파이터네. 솔직히 화장실에 제일 싸움 못했을 것 같은 사람. 아 근데 막상 이게 하잖아. 그러면 복싱 이게 글러브 끼고 하면은 맘처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아 절대 안 돼. 야 주먹이 온다. 네가 해봤으니까 약간 좀 진짜 싸울 때처럼. 진짜 처음 해봤거든. 맞짱 뜰 때처럼 진짜 가슴 두근두근 거려? 아니 안 떨렸어. 아 하나도 안 떨려? 떨리진 않았어. 한 대 맞으면은. 흥분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막상 처맞이가 어 뭐야 이건 있어. 찐텐 나와? 뭐야? 어 찐텐 나와. 무조건 찐텐 나와. 와. 막상 이게 딱 파이트 했는데 봉준이가 복 쳤는데 어 뭐야? 어. 이런 느낌은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뭐야 은근히 이게 씨발 아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멍한 거? 밀리니까? 아프기도 해? 그리고 주먹이 아니 그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안 아파. 안 아파. 하나도 끝나고 아파. 끝나고. 복부가 갈비뼈가 존나 아팠어 한동안. 갈비뼈 내가 이거 팍 이거 맞고 있었는데 못 막아가지고 존나 막다가 존나 아팠어. 어 진짜.
확실히 내가 좀 몸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나를 너무 내려치게 하네. 아니 아니. 구글에다가 성지고 윤태훈 썰 쳐보시면 나와요. 고독한 쌈깨 시절. 예, 목욕탕 썰 이런 거 딱 쳐보시면 나옵니다. 아, 목욕탕 썰 뭔가요? 이거 좀 자기 입으로. 사실 원래는 오늘 박종덕 씨를 섭외하려 그랬었어. 더 나온다길래 안 나오더라고. 아, 박종덕이라 하면은 진짜 형 KO다 그걸 바로. 아, 근데 박종덕 진짜 콜라 펀치 진짜 레전드였어. 와, 이거 딱 돌려가지고 뻥 때리더만. 배운 사람들은 못 이겨. 근데 너 원래 종덕이 무시했잖아 예전에. 지금도 무시해요. 아, 지금도 무시해요. 예전에 네. 그 남순이 이제 학고 시절 때 네네네. 우리 이제 그 백반집 가가지고 이제 게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어. 야, 박종덕 진짜, 야, 박종덕 진짜 좀 대박이더라. 싸움 잘한다. 어, 진짜 약간, 좀 무섭더라. 어, 좀 친다. 아, 형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알려진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는데 얼마 전에 그 예전에 그 종덕 씨랑 네네. 같이 이렇게 그 주먹이 온다 했었는데 네. 뒤지기 처먹고 있더라고. 톡 먹고. 아, 그 룰이 있으면. 아, 근데 그거 주작 아니었어? 아, 어, 주, 뭐, 아, 그거 한 거? 어. 봉 종덕이란 거? 어. 주작이었지. 아, 주작. 대본이었지. 아. 그래서 당신 산 겁니다. 근데 복싱 룰로 하면은 복싱 룰 그 위에 올라가면 내가 두드려 맞지. 개 두드려 맞지. 근데 실제로 싸운다. 내가 이기지. 아, 왜 또 소주병 막 이런 거 날라가고. 아, 저는 무기 안 들어요. 저는 아, 무기 들은 체질 아니에요. 저는 주먹으로 얘기하지. 아, 무기 같은 거 안 들어요. 주먹 다 나왔어요? 아직 다 안 났어요. 완벽은 아니에요. 뼈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당신 근데 펀치 치다가 이거 손목 날아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싸우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조절도 제대로 못했고. 점을 초점을 못 잡았어. 어. 싸우다 그렇게 된 거다. 유리 치다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아, 펀치 맞지, 기계 맞지. 치다가 이게 날아간 거 아닙니까? 아, 맞지 맞지 맞지. 어. 그걸 부산에 가서 그랬다 그랬나? 아, 부산에서 펀치 항상 기록을 깨고 다니다가 오바 치다가 여기 딱 친 거지 옆에 기계를. 약간 부산 시민분들도 모여가지고 저 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남순 씨다. 아, 그치, 약간 좀 사람들 지켜보니까 뒤에서 아, 보니까 보여줘야겠다. 이러다가 그냥 쇠 때린 거야. 기계 때려버린 거야. 그리고 형 어. 그땐 아픈 척 못한다. 아픈 척 안 해. 아파도 아픈데 두 번 다쳤어. 아, 때리고 나서 뭐지? 아, 아, 이게 쇠가 잘못 맞았었구나. 아, 내가 주먹 원래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누가 그러네. 뭐라 나 빙신 새끼. 약간 이 느낌. 아, 지금 맞지, 맞지. 그것도 생각하면 찌릿찌릿해 진짜. 아, 언제 그 비글지 한번 갑시다. 어, 뭐 그래. 주먹이 온다. 아, 네, 주먹이 온다.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있어, 형. 또 조건 형이 딱 주작이 신이잖아. 주작하자고 하는데 막상 링이 올라가잖아. 주작 절대 안 돼. 아, 맞아. 어, 찐텐 무조건 나와. 찐텐 무조건 맞아, 맞아. 나와. 찐텐 나오지. 내가 봤을 때 소령이가 더 이길 것 같아. 나? 아, 소령이 지지. 피지컬 때문에. 피지컬 자체가 어. 걔는 키도 존나 크고 리치가 길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어, 그러면 비글 중에 제일 싸움 못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난 조코 형 있잖아. 조코 형이랑 리치 약간 좀 비슷하잖아. 철구랑 너랑 주먹이 온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는 무조건 이기죠. 야, 철구가 은근히 코어 힘이 좋아가지고 걔 약간 그 저기 뭐야 물구나무 서기도 잘해. 목힘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딱 쓰잖아. 그랜저 할 때. 조코 형 그 용령이랑 싸움을 못 보셨나 보네. 아, 진짜? 아, 옛날 주먹이 온다 한번 했었는데. 봐봐, 봐봐. 진짜 야, 한번 발렸잖아. 볼까? 어, 발렸잖아. 철구의 싸움 실력? 어. 용년이 명기 좀 잘 치실 것 같아. 깡따오가 좀 있어 보여. 그렇지. 복싱은 그 체력과 꽝이야. 맞아, 맞아, 맞아. 뭐. 철구 용년 이렇게 할까? 어. 네, 네. 주먹이 온다. 와, 이게 4년 전 거야? 와, 미쳤다. 좋아한다. 대저돈 토마토파. 저놈의 토마토파. 병아리를 잡을 때도 예, 아까 전에 배웠던 원투는 어디 갔죠? 자, 지금 원투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작은 존나 어설퍼 보이지요. 오, 좋습니다. 힘에서 근데 이게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철구 용노심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밀리는데요. 역시 체급 차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와, 체급 차이가 확실히 세게 한 방 꽂혔네. 우와, 어퍼컷. 제대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작이 없습니다. 주작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남자들 이거 다 보고 있는 사람들 아유, 뭐 찌찌 이러는데 막상 진짜 지들도 올라가면 이래. 똑같아, 똑같아. 복싱 안 배운 똑같아. 복싱 안 배운 사람들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 몰라, 진짜 남자들. 야, 창현형 대 남순 형. 지쳤죠? 어, 아까 말했었죠? 형이랑 소령이. 그 다음에 창현형, 남순형. 나 무조건 하자. 아, 나 무조건 하지. 철구 팔을 휘둘러야 됩니다. 나 저도 이겨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재미로 하는 거니까. 휘둘러야 돼요. 뭐 그걸로 내가 뭐 진다 해서 내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야. 나 한번 하면 재밌지.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30초 남았습니다.
아, 그전에는 이제 코 실리콘 나갈까 안 했는데 코 나갈까봐 이게 한번 내가 장비 착용하고 맞아본 결과 코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지. 그전에는 나갈 생각이 없었지. 옥수수 하나만 더 주세요. 옥수수. 아, 물이 너무 목마르다. 좀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철구가 파상풍 주사 맞고 그런 응급실 들렸다 갔다 오면은 조금 시간이 저기할 것 같긴 한데. 그래, 응급실에 대기 시간이 존나 길잖아. 하나 물어볼게 진짜. 민심 다 떠나가지고 야 지금 5시인데 우리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아? 철구 맞아? 올 때까지만 하고 철구 올 때까지만 뭐 뭐라도 씨부리고 그다음 철구 오고 나서는 철구가 아픈데 불침 뭐 정하는 것도 웃기고 다 같이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누구 뭐 조꾸는 아프니까 자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자고 그래. 일어나서 상황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는데 오늘 흉가를 갔으면 안 됐어. 흉가 자체를. 아니 뭐 그것까지 뭐 흉가 자체 갔으면 안 됐고 갔어봐야 한 3대 3? 애초에 그냥 그 씨벌놈 24시간 어떻게든 밀었어야 돼. 에이, 아, 그건 진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재밌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약간 붕 떠 약간 중간중간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월드컵 한번 하자 그러는데 동물 싸움 월드컵 갈래요 형? 동물싸움 오케이 가자. 동물싸움 가자. 오케이 오케이. 뭐라 치면 돼요? 매체수로 링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스테리 해도 되고 동물싸움. 나 근데 미스테리 한번 형 미스테리 한적 있어? 미스테리 약간 복불복이긴 하지. 그래 근데 뭐 아니면 뭐야. 이 시간대 하면은 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미스테리는 진짜 좋고 잘 살리긴 해. 근데 형도 이런 거 있어서는 형이 잘 살리는 건 있지. 나는 동물 중에서 제일 센 거는 난 솔직히 로랜드 고릴라. 누구 뭐 고릴라인데 로랜드 고릴라라 그래가지고. 로랜드 고릴라는 뭐야? 그 고릴라 중에 엄청 크고 팔이 엄청 센 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엄청 커. 보여줄까? 로랜드 고릴라? 로랜드 고릴라. 로릴라인데 회색 로랜드 고릴라라고 있거든. 아니죠 코끼리죠. 근데 저 존나 찐따 같죠 여러분들. 별걸 다 알죠. 잡지식이 많은 거지. 존나 세 보이긴 하네. 봐봐 이게 이게 이거야. 로랜드 고릴라가 이렇게 생겼거든. 등치가 뒤지게 커요. 활력도 개오죠. 그 얘네가 땅을 한 번씩 뻥 내리치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땅이 막 울릴 줄 오른이야 오른 진짜로. 자 그러면 그 동물 월드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 매체스로 링크 주신다 그러셨죠? 자 매체 한번 쓱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에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기린 미만잡이라 그러는데 기린은 기린 안 싸워 초식 동물이 안 싸우지 않나? 근데 걔네들 싸우는 건 목으로 싸워. 회채찍자로 이렇게 싸워. 개소리죠? 아니야 진짜 목으로 싸워. 기린들은 기린 목으로 싸워. 맞죠 여러분들. 기린은 목으로 싸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그 동물 싸움 월드컵. 네. 아 여기 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2강. 자 성태 오면은 바로 가져가죠. 오케이 팬망 돌려주시고. 자 맞아 기린끼리는 목으로 싸워. 맞아 저는 솔직히 제가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저는 솔직히 저기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캥거루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형 캥거루 벽돌 하나만 존나 잘해. 벽돌 하나만 있으면 난 캥거루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맨주먹으로 해야지. 무기 들면 그래. 안 되지. 인간은 도구를 활용해야 돼. 맨주먹으로 싸우면 우린 핏불도 못 이겨. 우린 진돗개도 못 이겨. 그게 팩트야. 인정? 아, 캥거루는 캥거루는 근데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무기 쓰면 형 다 이기지. 막말로. 무기 쓰면은. 그렇지. 우리보다 달리기 빠른 동물 아니면은 지능이 딸리잖아. 사람보다. 자, 동물 싸움 월드컵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코끼리 대 아마 와 이거 그냥 끝 아니야? 그냥 결승이잖아. 결승이잖아, 이거.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건데 솔직히 코끼리가 넘사긴 해요. 나는 나도 코끼리야. 왜냐면은 코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육지 동물 중에서 거의 제일 탑입니다. 몸집 자체가.
이게 체중을 눌러버리면은 하마 아무리 하마라도 배때기 한번 딱 누르잖아요. 예전에 그 빡친 코끼리를 봤었거든. 그래가지고 인도인가 어딘가 이게 코끼리를 사육하는 그런 곳이 있어. 근데 코끼리가 뭔가 빡쳤나봐. 그냥 동물원을 그냥 뚫고 나와버려가지고 SUV 차량이고 뭐 그냥 싹 다 들어 넘겨버린 거야. 잠이로 버리잖아. 얘네들은 그리고 잡으려면은 총탄도 진짜 총알이 요만한 거. 진짜 에어컨 리모컨만한 요만한 총알을 써가지고 이마 한가운데 빵 박아야 죽는대잖아. 그만큼 코끼리 솔직히 하마가 인간을 좀 많이 죽인 그 동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솔직히 코끼리 넘사긴 해. 팩트. 자. 이거 한 명씩 딱 말하고 이유를 한 명씩 딱 말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소리만 살짝 하고 됐어. 아나콘다 대 사자. 이거는 아 이거 사자지. 아 사자지. 그지 아나콘다는 이거는 뭐 만장일치지 사자지. 아나콘다 최고 길어봤자 12m 13m 아니야? 벌꼬로 소리 대하는데 자 저는 슬슬 내 온다. 저는 벌꼬로 나 벌꼬로 소리. 예 벌꼬 소리 유튜브에 치신다고.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냄새도 독하고 아니죠. 그냥 벌꼬로 소리 존나 셉니다. 아니요 이 새끼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깡입니다. 깡 따고 맞아 맞아. 독도 이겨내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10대1로 싸우는 그런 영화이죠. 이 새끼는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새끼예요. 난 10대1로 맞짱뜨도 이긴다. 아니 그런 새끼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새끼. 전에 그 영상 봤던 것 같아. 독사랑 싸워가지고 독사한테 물렸어. 그럼 독이 치명적인 독이 퍼져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잤다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딱 뻗었어. 독사 먹다가 독에 취해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지? 다시 일어났다. 다시 먹어. 다 같이 보내 유튜브. 어쨌거나 보네. 벌꾸로 소리가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 한 10마리 있어야 돼요. 깡따구가 존나 세. 벌꾸로 소리. 기린데 아프리카 들소. 아프리카 들소가 아닐까. 왜요 왜요. 일단 상아가 있잖아. 뼈가 있는데 저걸로 기린을 치면 기린은 뭐 공격할 게 없어. 초식동물인데 일단 저 같은 나는, 경우는 형님 말씀하세요. 예. 나는 개인적으로 기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소가 일단은 좀 즐거워요. 그리고 기린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뒷발로 그냥 코 같은 데 한 대 맞으면은 들소는 바로 한 방에 갑니다. 예, 기린이 훨씬 세요. 그렇죠. 아니, 저도 기린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예, 리치가 존나 깁니다. 저 뿔 들이받아봐야 이 새끼가 다리 뻗으면 발에 반도 못 와요. 맞아 맞아. 발 퍽 치고 퍽치고 그 끝이에요. 이 새끼는 근처도 못 와. 들소는 진짜로 그러니까 뒷발로 근데 갈비뼈 같은 데 잘못 맞으면 뼈 바로 부러져. 기린이 뒷발로 치는 그 힘이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파워가 존나 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자 이건 바로 기린. 칼퉁이 지르기 때문에 그지 리치만한 게 없어. 등치가 존나 크잖아. 자 다음 울버린 대 코뿔소. 울버린 야. 엑스맨의 그 울버린이 이 동물 보고 이제 맞아요 건데. 맞아요 코뿔소는 못 따라오지. 나 코뿔소 왜죠? 일단은 이게 그 네. 뭐라 해야 되지? 비닐? 껍데기가 얘는 단단하지 않나? 어? 껍데기 왜 어떻게 뚫어 울버린으로. 코뿔소는요? 근데 저도 코뿔소가 밟아버리면 끝날 것 같고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코뿔소랑 멧돼지 세 마리랑 싸우는 걸 봤거든요. 네. 멧돼지가 코뿔소 눈치 보면서 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코뿔소가 있다가 확 돌아보고 딱 코로 받았어요. 근데 네. 3m를 뺑글 턱 떨어져가지고 멧돼지가 기절을 했어. 그 맞아. 정도야. 울버린이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성태 씨는요? 아 저도 코뿔소죠. 왜냐하면 울버린이랑 아까 그 나왔던 그 벌꿀로 소리랑 솔직히 살짝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맞아 이거는 너무 넘사야. 그지. 몸집도 넘사고 그지. 피지컬 자체가 다르지. 피지컬 자체가. 코뿔소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찬스는 여러분들 저작권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킹코브라 대 야크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아 킹코브라 야크 일단 나는 킹코브라. 어? 킹코브라 왜요? 독이 있어가지고 야크가 뭐하는 앤데. 야크가 좀 생소한 그 적이긴 한데 이거 약간 소 종류 아닙니까? 히말라 그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그런 소야. 소인데 아까 뿔소야 그냥 황소 같은 그 히말라야에 사는 뿔소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거는 진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맞아, 해요. 맞아. 야크가 그냥 자고 있거나 그럴 때 코브라가 공댕이 한 마리 공댕이 한 번 팍 물리면 그냥 야크 그냥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독이 좀 야무지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1대1로 맞닥뜨렸을 때 그거라고 따진다면 야크죠. 발로 한번 슥 밟으면 코브라 죽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킹 코브라. 왜냐면 이게 독이 깡패입니다. 벌꿀 오소리처럼 그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끼 한번 물잖아요. 아무리 야크라도 코브라는 밟히면은 이거 도망감 끝이에요. 오케이. 도망감 끝이에요. 킹코브라는 한 대만 물리면 됩니다. 한 대.
그 맞아 한 번만 그 한 번만 끝나. 딱 물리면은 물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킹코브라 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빨을 살짝 들고 까요. 그럼 이빨이 진짜 이렇게 딱 나 있어요. 저 진짜 바늘 두 개가 딱 이렇게 나 있는데 그걸로 와인잔에다가 독을 짜더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피 있잖아. 그냥 혈액팩에다가 그냥 한 방울을 딱 떨궜거든. 혈액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응고. 응고돼가지고 막 땡땡 진짜? 완전 선지가 돼버려. 그런 원리로 죽더만. 맞지 맞지. 코브라한테 물리면 여러분들 바로 사람이 파래진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죠. 자 야크 그래도 야프죠. 야크죠. 실감하겠습니다. 코드카페 네.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올랐다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고 대퓨마 와 세다. 야 근데 이건 물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그 평지에서 싸우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퓨마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서 싸우면 너무 이게 벨붕이기 때문에 둘 다 평지에서 둘 다 평지에서 악어라고 생각합니다. 악어. 악어 비닐 저거 어떻게 뚫어요? 그놈의 비닐. 아니 저거 저 레네콘이지. 저 비브라늄 비닐. 못 뚫어요 저거. 휘마 새끼 따위? 저기 절대 못 뚫어요. 그냥 그냥 깔짝깔짝 거리 뿐인지.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네. 퓨마가 날쌔고 이게 또 고양이과 동물들은 맞죠, 맞죠. 항상 앞발로 때려요. 야, 야, 야 때려요. 근데 네. 악어 입장에서는 사실 저 두꺼운 피부 그런 게 있기 못 때문에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주둥이로 한번 퓨마 뭐 발 한번 딱 물잖아요. 네. 잡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발을 떼버려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악어들이 공격력이 그렇습니다. 자, 성태 씨는요? 저 같은 경우도 악어인데 이거는 상상 안 되는 게 일단 퓨마 같은 경우 악어를 보면 도망을 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 아예 근처도 있어. 근처도 안 가고 그냥 도망을 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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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번 물면 다 부러질 것 같아. 퓨마가 악어 주식이라는데? 어? 말이 돼? 난 못 본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요? 악어는 어떤 식으로 동물을 네. 사냥하냐면은 이렇게 늪 같은데 이렇게 잠깐 동물들이 세렝게티 초원에서 막 뛰어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가 있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전 모든 동물들하고 물을 먹고 있을 때 살짝 눈깔 딱 들이댔다가 어 저 새끼 먹어야겠다. 가자 보다가 이 톰설가젤 있네. 어 이 새끼 있네. 이 새끼가 빠르 빵 먹어버립니다. 예 바로 그래 물 안으로 끌어가는 거죠. 아 퓨마가 아니라 재규어라네요. 재규어. 아, 재규어. 자 그러면은 뭐 악어 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십니다. 오케이. 자 악어 예 크로코다일 세죠. 핏불테리어 대 불곰. 불곰이 장발이죠.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네. 벨붕이다. 존나 벨붕이긴 해요. 아 테리어야 들어가라. 좀 너무 이상한 데 나왔다 이거는. 자 불곰은 여러분들 진짜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그 영화. 거기서 곰이랑 싸우잖아요. 그걸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남우주연상 받았었는데 이게 곰이 이제 앞발로 그냥 사람 머가리한테 치잖아요. 그냥 바로 즉사야. 머리가 그냥 날라가. 바로 즉사예요. 예, 진짜로. 그 정도로 예 레버넌트 영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불곰이 진짜 엄청 강력합니다. 핏불테리어는 상대가 안 돼요. 아니, 바로 동공하지. 하지만 강아지 중에 제일 강한 게 핏불테리어입니다. 핏불테리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핏불테리어? 그냥 원투펀치로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코안방, 코안방, 코안방 그런 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 오줌 냄새만 맡아도 지린다. 그런 거기 때문에 불곰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지 그지. 이건 당연히 벨붕이긴 한데 저는 그 핏불테리어 같이 좀 무섭긴 하긴 한데 그래도 불곰이죠.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발 이거 아니 이거 이게, 근육이야? 이게 모델이 그거잖아. 람보르기니 그 모델의 모델이 아 가을에, 진짜? 이거요? 봤죠 이 모델. 자 남순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가을이라 일단 비닐이 너무 매끈해 비닐. 보여서 아까부터 비닐 타령 뒤지게 하시네. 예. 근데 일단 도사견이 약간 멋있게 이게 지능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나쁘지 않아. 그 생각도 빠르니까 재 빠르니까 그 발상도 나쁘지 않아. 제 생각은 저 근육을 보면은 일단은요 저 뿔로 한방 박아버리잖아요. 도사견은 그냥 이 목이 죄송한데 이런 좀 잔인한 얘기 죄송한데 도사견 목에 딱 찍히잖아요. 푸식 바로 관통됩니다. 이 뿔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솔직히 가우루 정도 코뿔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육 보세요. 아니 이게 초식동물인데 근육이 좋대. 아니 나 이거 동물 처음 봤는데 그냥 가우루라는 동물 처음 봤는데 이거 근육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도사견이 이렇게 가우루 뒷목을 팍 물고 놔주질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근육만 보면은 이거 근육을 물어도 안 뚫릴 것 같아. 그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말 이게 견디는 거를? 카우 뭐 있잖아. 그 말타기 그죠. 카우. 도사 그러고 싸울 것 같은데. 아 소중해 최고라네. 가우르가 1톰이 한참 안 되는 게 평균이라고. 아 근데 얘가 좀 약간 로이더네. 약발한데. 물어요? 자 일단 뭐 가우르 갈게요. 아무튼 좀 체급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우르.
아 표범대 말. 아 이거는 뭐 주식이죠. 예. 이건 주식 표범이지. 주식 아닙니까? 이게 진짜 주식. 아 주식과 조식 정도. 아 조식 아니면은 디저트 그런 느낌이죠. 에피타이저. 어 에피타이저죠. 표범. 자 이거 뭐 얘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 예, 예, 표범 예, 예. 가겠습니다. 아, 표범이 진짜 무섭지. 슬로 튀긴 거로. 어? 어 좀 애매하다.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딱 봐도 캥거루 근육이 와 넘사네. 가빠 뒤지네. 일단 저는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일단 캥거루 싸움을 보시면 일단 꼬리를 들어서 앞 그 발차기 보셨나요? 맞아. 발차기 오는데 제가 봤는데 저 발차기를 맞으면 순록 저기 면상이 찌그러질 것 같아요. 내가 캥거루랑 순록이랑 딱 쓰면은 캥거루가 못 덤빌 것 같아. 순록이 너무 맞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펼치고 있어가지고 뼈가 좀 한번 휘둘러면 찔리면은. 죽살 것 같은데. 캥거루가 손 보면 이 손이 존나 손톱이 개날카롭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걸 한번 딱 긁으면 순록 예 바로 코피 흘리죠. 예 바로 캥거루입니다. 오케이. 낙타 대 북극곰. 아, 북극곰이 양치바르. 이거는 조식 주식을 떠나서 맛없어서 안 먹습니다. 북극곰이 쳐다도 안 봐요. 낙타. 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낙타. 와, 곰 실제로 보면 진짜 지릴 것 같아. 존나 크지요. 무서울 것 같아, 진짜. 곰 대박이야, 존나 커. 코카콜라 모델이죠. 자, 근데 저 하긴 그래요. 낙타 그냥 솔직히 낙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침이나 뱉어요. 이 낙타류 동물들은 되게 야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좀 동물원에 조금 약올리잖아요. 바로 침 뱉어요. 사람한테 침 뱉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북극곰이 한 대 갈기면 이 쌍봉 낙타 이 혹을 딱 쳐가지고 바로 여기서 야자서 터져 나오겠죠? 그거 쪽쪽 빨아먹겠죠? 바로 북극곰이고요. 예. 답이 없어. 자, 바로 다음. 와. 코디악 베어. 근데 제규어도 진짜 넘사긴 한데. 제규어가 좀 표범가 약간 좀 고양이과 동물인데 이거는 솔직히 코디악 베어 이게 존나 진짜 곰이 존나 곰이, 넘사긴 합니다. 곰이 좀 넘사긴 해. 곰은 솔직히 사자랑 붙여야 돼. 자 코디악 베어 가겠습니다. 코디악 베어. 곰 종류가 너무 말코 손바닥 사슴. 이게 노경이 진짜 좀 무겁게 생기긴 했네요. 치타. 아, 난 치타야 한 족구. 표. 예. 난 치타야 한 표. 치타구 VS 치타. 말코 손바닥 사슴.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치타 종류가 약하지 않나요? 아, 치타 센가? 난 세다고 이게 센 걸로 알고 있어. 제규어가 넘사고 치타는 치타가 이제 달리기 존나 빨라가지고 초식 동물이라든지 이런 애들 자기보다 좀 밑에 있는 애들 잘 잡아먹긴 하는데 얘네가 또 천적이 누구냐 사자예요. 아 사자. 사자는 치타를 먹지 않고 치타 보면은 그냥 죽여놔요. 예 뭔지 모르겠네 그 습성이라고 하더라고. 치타 보면은 사자들은 그냥 죽여놓고 간대요. 예. 달리기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지 엄청 빠르지. 이건 솔직히 뭐 사슴이 아무리 뿔이 잘 나고 뭐 근육이 어쩌고 해도 이 치타의 재빠름 앞에서는 맞지. 예. 1대1로 싸우면은 치타가 질 것 같다. 아니 진짜 말코 손바닥 사서 한 두세 마리 치타가 붙어야지 이길 것 같아. 아. 그리고 치타가 내가 알기로는 그거 뭉쳐댕기나요? 그지 막 뭉쳐서 약간 하이에나처럼 얘네들은 무리 생활하지 않아요. 무리 생활하지 않고 고독하게 사는 애들인데 이런 그 육식 동물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싸울 때 어떻게 가냐 이런 애들 뒤에 가가지고 뒤에 엉덩이 불알이나 불알이나 배 쪽을 물어 엉덩이나 갈비뼈 밑에 쪽 맞아. 그쪽을 딱 물어가고 찢어야 얘네들이 못 움직이고 출혈로 가다 출혈로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힘이 좀 빠지면 바로 목 물어가지고 예 숨 못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죠. 예. 자 치타 가겠습니다. 예. 와. 아 내가 말했던 로랜드 고릴라 나왔다. 좆된다. 고릴라 대 늑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랜드 고릴라라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말씀하세요. 예전에 그 킹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그 예. 킹콩에서 보면은 공룡이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고릴라가 킹콩 아가리 그 고리 킹콩이 아가리 벌리잖아. 아가리 뜯어갖고 근데 그게 예전에 그 초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사자 아가리가 딱 찢어져 있었는데 그게 누가 있나 보니까 고릴라였대. 고릴라 아, 얘네들이 진짜로? 원래 초식 동물에다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만 않으면은 굳이 성격이 안 나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무리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 밖에는 절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그걸 모티브로 따가지고 예, 그 사자 아가리를 찢어갖고 죽여놨대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화나면 존나 무서운 애들이라는 거지. 맞지. 이게 소나기 힘이 엄청나요. 야, 이런 거지. 학창시절에 네. 진짜 착한 애들 있잖아. 어? 착한 애들인데 막상 싸우면 존나 싸움 잘해.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일진들도 못 건들어. 그리고 이제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은근히 아가리 크기가 진짜 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예.
늑대 크기 이거 하면은 어, 그러면, 지워질 거? 그럼 지워지던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새창을 만들어야 새창 만들어서 늑대 크기 보시면 어떤 여성 야 이게 늑대거든요. 아... 그냥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강아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와, 진짜 크다. 진짜 늑대가 이만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커요. 사람 머리 하나 그냥 입, 입으로 물 수 있을 정도? 예, 한 입에 들어갈 정도? 야. 아, 늑대는 근데 늑대가 그... 사육이 되나 보네. 개 섹시하게 생겼어. 사육 늑대. 안 되는 동물 아니야, 늑대가? 어, 안 되지. 야, 그 와. 뭐 좀 멋있게 생겼다, 근데. 어, 섹시하게 생겼지. 존나 멋있게 생겼다. 늑대 체감 크기. 어, 근데 약간 교감이 되나 보네, 늑대가 사람이랑. 와. 근데 늑대 한 마리 키우면 존나 든든할 것 같아. 그지. 옆에서 아무도 못 건들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 늑대가 있지만 로랜드 고릴라 쳐보면은 그 웅 이 보세요. 건들 수 있겠어? 당신 아닌가요 이거? 존나 무섭게 생겼지. 이 혹 봐. 어. 존나 세다니까 그냥. 어. 와. 못 이겨 못 이겨. 오늘 못 이길 것 같긴 하다. 그지. 이건 진짜 포스가... 등발 봐. 이거 등 근육 봐봐. 등 근육 보여? 대박이지. 붕 때리면 끝나. 그러니까 또 그 오버워치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고릴라 캐릭터. 아 윈스턴. 그게 윈스턴. 윈스턴이 이거 보고 저기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또 모티브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예, 자 고릴라 고를게요. 고릴라, 예. 고릴라 예. 정배지. 고릴라 정배. 멧돼지 호랑이. 그냥 호랑이로 갈게. 이거 끝이죠. 끝났다 이거. 주식. 주식이지. 주식. 어. 호랑이 실제 속도도 한번 살짝 검색해 볼게요. 호랑이 속도, 실제 호랑이 속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존나 멀리 있죠? 존나 멀리 있잖아요? 사람 봅니다. 와! 존나 무섭지? 대박이지? 미쳤지? 저게 뭐시지? 저게 뭐시요? 와, 존나 빠르다. 와, 이거는 거의 사람 경직돼. 어. 호랑이는... 와, 순간 몇, 시속 몇이냐? 탑티어야 아, 탑티어. 진짜 지릴 것 같다. 그럼 표범이 저보다 치타가 저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니야. 순간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얘네들은 또 물까지도 잘 다녀요. 자 바로 호랑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 좀 멋있어 근데. 자 이제 16강 왔습니다. 16강 고릴라 대 표범. 표범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그 예전에 그 저 인피니티 원가 그 저기 어벤져스에서 네네. 그 헐크가 로키 발 잡아가지고 쿵쾅 쿵쾅 아시죠? 네네네. 그 장면 네네. 표범 꼬리 잡아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 솔직히 이거는 나 솔직히 저는 고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였으면 재규를 선택했었는데 표범이라 난 고릴라가 이길 것 같아요. 어. 고릴라가 어딘가 물리긴 물려도 다른 손으로 그 표범 대가리 그냥 꽁 때리면은 그대로 기절합니다. 그지, 그지. 예. 네, 그렇게 지금 표범도 막 뒷목 물면은 고릴라도 뒷목. 마탱 어, 마탱 하긴 해요. 뒷목. 아, 근데 고릴라는 한 30방 물려야지. 아, 맞아. 그래서 어, 그만해. 사진 자체가 존나 어, 포스 있게 생겼어. 맞지? 맞아, 맞아. 어. 30방 이거는 정도 물려 줘야지 조금. 사자랑 붙으면 좀 모르겠지. 표범은 아무래도 조금 적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자, 이제 고릴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릴라. 워낙 올려치기 다 있어. 와, 사자 대 코디악 베어. 그 남순 씨부터. 아, 난 그래도 곰은 진짜 곰이 약간 넘사라고 생각해. 아, 곰이 이긴다. 사자에 비해서? 어. 이긴다.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 이게 숫사자랑 암사자랑 또 달라요. 근데 지금 사진에 나온 건 숫사자입니다. 숫사자는 이 갈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갈기가 뭐 물리거나 때려도 여기는 목이 엄청 두껍고 하기 때문에 이 갈기를 물어도 털만 잡힙니다. 그 정도로 사자가 이게 좀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자가 이길 수 있지 않나. 사자. 예. 아무래도 아가리 크기 훨씬 더 커요. 코디악 베어. 약간 사진 보면 안 되나요? 사진, 코디악 베어. 그 나도 잘 모르겠어. 코디아표 승인인데요? 존나 넘사. 이씨발 존나 넘사인데? 와. 아니 그냥 곰중에 제일 크네. 사실상 그 고릴라랑 얘랑 결승 붙여야 될 것 같아. 아씨발 존나 크다. 와. 아니, 얘가 정도, 우승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고릴라도 그냥 개발라. 개발르지. 그러니까 이게 주먹 한 대 콩 치는 게 6톤 막 7톤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코디아표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체급 자체가 너무 넘사고.
새끼 한번 날리면은 사자로 아무리 사자로 날아갈 거야. 내가 그거 봤어. 내가 곰은 어떤 그 어떤 나라에서 새끼 곰을 어떻게 건드렸는데. 어 고릴라랑 싸우는 것도 있다. 그 곰이 집안을 다 풍비박살냈어. 아 진짜. 어 잠깐 이거 일베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일베 같더니. 자 일베는 안 보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남수 씨 생각은 코디악 배요? 코디악 배였지. 나는 어, 곰의 행패가 그 불인 거 막 기사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바뀌었나요? 어, 아 왔어요. 와 왔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졌어요? 많이? 창만 딱 끄는데 컴퓨터가 얼어가지고 프리징 현상이 생겼어요. 예. 이게 뭐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형, 코트가 형, 만졌어요. 일단 형 설명을 좀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방송이 터진 거는 여러분들 코트 잘못이고요. 이 새끼가 마지막에 엑스플리스 건드려서 터진 게 확실합니다. 인터넷 창만 껐어요. 인터넷 여러분들. 창을 껐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자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족구가 일단은 존나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금 뭔가 혐오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좀 많이 다쳤습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혹시 몰라서 찍어 오긴 했거든요. 너무 세밀하게는 못 보여드리고요. 잠시만요. 어디 갔지? 거의 막 이 정도로 찢어졌어요 이 새끼가 지금. 이게 구라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찢어졌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손이 찢어져가지고 아무튼 얘가 이제 지금 아예 그냥 이게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최소 못해도 일단은 병원 보냈어. 최소 일단은 이거 8바늘에서 한 12바늘 이상 꼬매야 됩니다. 일단 꼬매야 돼서 병원에 보냈고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입퇴원 수속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족구 오는데 못해도 한 빠르게 오면은 7시일 것 같고요. 늦게 오면 8시예요. 그래서 일단은 족구 씨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6시부터 불침번을 시행해라. 아 불침번? 예. 불침번을 시행해라. 앉으세요. 불침번을 시행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뒤지더라도 나는 방송을 하다 뒤지겠다. 이리 해서 너들은 이제 불침번을 시작을 해라. 다 같이 예, 대통령께서 오더를 내리셨고 일단은 1번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명씩 안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한 시간씩 할 거예요. 한 시간씩 해서 돌아가고 하고 그 다음에 총 저희의 수면 시간은 총 8시간이에요. 8시간. 그래서 일단 한 시간씩 다 돌아가고 마지막 3시간 남을 겁니다.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남을 거예요. 그 3시간은 다 같이 취취.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너무 피곤한 게 이제 딱 나으니까 그렇게 하자. 족단을 내려가지고. 와. 아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갑자기 왜 이렇게 세대? 아니 나 세단 거 아니야? 아니 복사한 거 풀어줘. 저거 세 이거 복사한 거 풀어줘. 지금 요거 요게 요거거든요. 아 그래? 네네. 뭐 그렇게 이게 처음에 있던 거예요. 그래? 이게 아까 복사된 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복사된 걸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처음 거 그대로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자 해서 일단은 한 시간씩 불침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씩 불침번 하기로 했고. 일단 철구 형이 형 1번 저 2번 철구 형 3번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불침번 1번 하고 철구 끝나면 제가 이제 데리러 가고요. 그때 이제 소룡이가 이어받을 거고 제 이제 철구 데리고 와서 철구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다음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잘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난 시간이면 뭐 금방이야. 뭐 하면 되지. 불침번. 왜냐하면은 그 형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비글즈는 약간 좀 불침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가져가야 된다. 오면서 내가 얘기했어. 야 이 정도 솔직히 야 진짜 개심각하거든 봤지. 아, 예. 살이 벌어졌더만. 살이 벌어져서 이게 아예 엄청 심각해. 심각한데 그 상황에서도 방송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족단 낸 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게. 아무튼 막 겁나 심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 새끼도 그냥 그 유리 문이었지. 그거.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려다가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 잡았어요. 흉가가 좀 위험해. 그래 네. 잘 안 보이니까 유리 이런 거 유리도 많이 깨져 있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막 동물도 많아. 동물도 많고 먼지도 많고 흉가가 되게 위험합니다. 저도 가봐서 아는데 문 같은 것도 이게 막 되게 나무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좀 위험해요. 예. 안 가기 잘했어. 아 진짜로 위험해요. 그리고 길도 너무 그렇고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 진짜 저희 주작 단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 솔직히 주작이라고 한 사람들 이상한 거 우리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봤어.
그래 되게 걱정했는데. 이거 다친 거 말. 아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나는 난 전체 상황은 말한다. 아 전체 상황 주전 1도 안 했어요, 저희. 야, 씨발 현아 그 귀신 그거는. 아 얘 진짜 빙이 됐다가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졌어? 어, 철구 형이 이제 그거 하는 거 보고 이제 정신 차렸지. 테마 해 줬구나. 아, 다행이다. 얘가 진짜 놀래 가지고 아, 막 하면서 나한테 우는 거. 아 진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중간에 왜 울었어요? 아 왜 웃었어요? 아니 웃은 게 아니고 씨발로 맞아 왜 웃었어요? 아 그 웃은 게 아니고 예. 닥치라고 이시랄 하니까 예. 근데 그 상황이 웃기긴 했겠다. 얘는 누워갖고 연기 몰입하려고 씨발려나 그러는데 한 옆에서 새우 잠자면서 닥쳐 이러니까 그게 웃겼지. 맞지? 아니 변형태 씨 누구야? 마이너즈 멤버. 마이너즈 멤버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변형태 씨 너무 고맙습니다. 어디 사시는데 이렇게 와준 거야? 어 무천 바로 제 집 옆에 바로 살아. 아 진짜. 아이고. 아 노숙자 아니었어요? 저 그분 노숙자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저 주작을 하지 않았어. 우리는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 사람 보자마자 사람 형태 보이자마자 또 도망갔잖아. 어. 그때 우리 존나 몰입했거든. 진짜 사람 있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갔을 때 변형태 씨가 없으면. 그게 더 레전드가 아닌가. 아~ 약간 그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어. 근데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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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맞죠 오늘? 재밌었어. 예,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정말로 그 하루만에 이게 짜가지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 하루도 아니고 우리 거의 뭐 한 진짜 30분 만에. 맞아. 30분. 그거 안 했으면 또 난리 났어. 맞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의 다 갔다 왔으면 또 난리 났어. 근데 레전드 쓰려고 철구가 존나 웃겼던 게 뭐냐면 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로이즈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자, 자 목소리 잠깐 끌 수 있냐? 방송할 수 있냐? 뭐야? 흉가에서 로이즈 온다. 로이즈가 울고 있는 거야. 아, 로이즈가 그 쪽에서 울고 있다. 로이즈가 울고 있는 거야. 와, 아이디어 존나 좋네.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 원래 하려던 거. 원래 하려던 거. 아, 로이즈가 울고 있어. 쪼그려가지고. 스프 다 했어? 아니, 어차피 내용 다 얘기했으니까. 아, 그거 로이즈 나가졌으면 로이즈 온다. 대박이긴 했을 텐데. 카톡 했거든. 3단 길이로 잘라 했었는데 3단 길이. 3단 길이 뭐야? 아, 그거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몰라. 아, 아니 나중에 쓸 거니까 뭐. 아, 돌렸어요. 아, 존나 불쌍했어요. 근데 야, 손에 진짜 피 나는데 그 와중에도 막 방송하고. 근데 그 와중에 더 웃긴 건 뭐였냐면 재수 씨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재수 씨가 딱 괜찮냐고. 어? 괜찮냐고 전화 왔어요. 괜찮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심줄 다친 거 아니냐고 물어보래. 아. 네, 그리고 끝났어요. 바꿔줄까 했는데 재수 씨가 한참 뜸들이다가 한 3초 뒤에 어 바꿔주세요. 바꿔줬더니 괜찮아 괜찮아도 안 물어봤어. 어머니가 물어보래. 어 알았어 깊이, 끊어. 깊이 안 찢어진 게 어디야. 맞아. 다행이다 진짜. 근데 그 파상풍 주사를 맞긴 맞아야 돼. 파상풍 주사 맞고 다 할 거 다 하고 소독하고 해야지. 드레싱까지 싹 다 하고. 그리고 주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휴지를 갖고 왔는데 이 새끼가 마스크를 들고 왔어요. 아 마스크밖에 없었거든. 아, 차에. 그거 보고 아 나 솔직히 이 새끼 뭐지 주장인가? 이 생각했어. 맞아. 어 마스크를 들고 와가지고. 군대하고 있다. 군대 감고 있는데. 레알 급했어. 급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친 거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왔죠. 와 근데 진짜 개 무섭더라. 아 거기서도 피가 나니까 더 무서웠어. 맞아. 부금 되게 좋더라. 어 부금 좋았어. 잘 깔았어. 부금 뭐야? 니네 같은 거 아니야? 아 형이 잘 깔았어. 그래? 잘했어. 어 잘했어. 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넌 내가 봤을 때 혼자 가면 못 갔다. 절대 못 갔다 거기. 못 가. 혼자 가면 때려가 죽어도 못 간다. 혼자 가면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인정할게. 솔직히 좀 무섭긴 무서워. 혼자 가면 못 가. 아니 근데 그 시 그 분위기가 들어서는데 그 액막이 자체가 좀 분위기가 있더만. 그리고 그 산 꼭대기 쪽으로 올라갔어. 그 느낌이었어. 그거 액막이 뭔지 알아? 아, 뭐지? 산악 자전거요. 아니 가나요 펜션. 아 가나요 펜션이었나? 뭐뭐뭐 아, 펜션. 가나요. 500m, 20m, 30m. 아. 자, 괜찮다. 시간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형이 1순위, 네. 그다음에 소룡이가 2순위. 근데 밥 한 끼도 안 드셨죠? 맞아. 밥 먹어. 맞아. 아까 국밥 시켜 놓으라 했는데 안 시켰으면 빠따 좀 때려 올게. 아, 일단은 안 시켰다고 해 가지고 빠따 때리고 오고 밥 좀 시킬게요. 국밥 안 시켰어? 안 시켰대. 밥을 제가 시킬게요. 어차피 집 당신네 집 주소로 했으니까. 국밥 좀 국밥. 국밥 좀. 아까 부대찌개 시킬 때 저희가 총 6인분 3상 나눠서 아까 시켰거든요. 어 그럼 지금 빨리 그거 해도 해야지. 어, 있어? 네, 부대찌개 남은 거 3인분 나머지 3인분 해주세요. 6인분 시켰었거든요. 아 그럼 오케이. 아 지금 있는 건가 그러면? 네 부대찌개 아까 그 먹다 남은 게 아니고 3인분이 또 따로 있대. 아, 비조리인데. 아 시켜서 먹으려고 그랬지. 나는 조회해가지고 밥 일단 밥부터 먹으려고 그랬지. 아 밥 식사는 하고 해야지. 이따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몸에 뭔가
되게 많이 끓이고 냄새도 졸라나고 뭔가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와 근데 아까 노래하는 거 들어봤는데 극혐이더라. 왜 노래 왜 해요? 왜 왜? 노래 존나 잘 불러. 아니 왜 재미가 없었어? 아니면 노래가 극혐이었어? 못하던데. 아 송이가 잠깐만 우리가 노래를 합니까? 못한다고? 우리 노래 아 우리 존나 잘했어요. 우리 나빼드였어. 노래... 우리 나름대로 시간 잘 녹였어요. 시간 잘 녹였어. 아니 이 형 말은 우리가 못 불렀다 이 말이야. 재미가 없던 게 아니라 못 들어줄 정도. 재밌었으면 됐지. 아 맞지 맞지. 재밌었으면 됐지. 못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1순위니까 노래를 이제 그래서 저는 노래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를 왜 존나 싫어했는지 알겠어. 왜 왜? 갑자기 왜 싫어요 나를? 왜 왜요? 이 새끼가 우리 직원 중에 한 해를 유튜브에다 박제를 시켜놓은 거야. 어떤 거 박제 시켰는데? 그 알지? 아 알지? 그 친구. 어. 어 그래서 그 친구 형 직원이었어?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 올 거예요. 어? 근데 솔직히 사실을 말해도 돼요? 어. 그 친구 유튜브 욕쟁이였어요. 예? 아 유튜브 욕하는 거 같아. 그거 그냥 같이 약발방하고 있는데 네. 욕을 좀 많이 하더라고. 어? 근데 노래를 내용이 잘해. 다르던데? 그 영상 내가 삭제했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있습니다. 어? 그거를 삭제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삭제를 안 시켜줬다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걸요? 예. 어? 그거 좀 이따가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공개해놓길 잘했다. 타이머 지금 얼마나 해놔야 되지? 10시. 아니 이거는 형 타이머를 할 필요가 없는데 10시 시작했잖아. 10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시 끝내면 돼. 그래서 타이머 채워도 돼. 솔직히 대충 돌릴게 그러면. 아, 대충 뭐 16시간 해가지고 뭐 대충 해놓게. 정확히 좀 재주세요 매니저분 한 분 있으면은. 그래도 돌려놓는 게 뭔가 보기 있으니까 보기가 좋으니까 돌려놓을까? 그 친구와의 문자 내용과 카톡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저 데이터 훈이랑 싸우려면은 네. 그 친구 여기서 발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친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전화해서 오지 말아요. 잘 생각하세요. 야 차 돌려야겠다. 예. 야 잠깐만요. 철구 씨한테 지금 카톡 왔거든요. 아 뭐라 왔나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왔네요. 저는 잘 치료 바쁘지. 이거 저 단톡 좀 해서 보여주세요. 단톡방에 올렸어요. 사진 올렸습니다. 근데 혼자 있나요, 이 형 지금? 아 여기 이제 매니저님 가 계시고요. 아 매니저님. 아, 네. 뭐라고 왔어? 겁나 궁금하네. 저대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유 저 손 사진은. 이것만 딱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는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짤이? 옆에 지코 형이 노래 부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짤이네. 아, 근데 제가 다행이네.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아, 부상 톤. 족정만. 괜찮다니까. 일단. 아무튼 우리 족구 씨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방송하다가 이렇게 다친 부분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하네요, 여러분들. 그죠. 네. 네, 저희는 주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조쿠 씨가. 자, 그래서 불침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나요? 바로 둘이 밥을 좀 먹어야 될 텐데. 6시에 시작이잖아. 네. 6시에 딱 그래, 나가면 16분 정도? 6시에 딱 나가면 15분 정도? 나가면 될 것 같아. 밥을 6시에 주시면 돼요, 딱.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나중에? 6시에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먹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 먹방 하면서? 네, 그럼 될 것 같아. 나. 철국님은 좀 걸리시니까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밥을 나중에 네, 철국 거만 이제 좀 이따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게 대리 방송은 아니죠. 막말로다가. 네. 대리 방송은 아니지. 그렇지. 우리 자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니까 저번처럼. 아, 맞아. 우리 그 모습만 나오면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그때 그러니까 모바일 방송으로 비밀번호 방송 딱 켜놓고 우리 자는 모습 딱 비춰놓고 조그맣게 띄워놓고 형이 방송하다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 보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알았어요. 수룡이 씻으라고요? 아 저는 6시에 씻을게요. 6시부터 씻으면 되잖아요. 밥은? 냄새 그렇게 밥이 6시에 나오는데? 밥은 저 뭐냐 7시에 제가 먹겠습니다. 7시에 먹어요. 안 돼. 아까 전에도 야 먹을래 했는데 얘가 아까 배 안 고프다고 나한테 먹방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한 개씩 해달라고 말을 해야겠네. 매니저.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들 알아서 좀 한 맞춰서 알아서 시켜놨으면 좋겠어. 좀 촉촉 먹을 수 있게. 자 매니저님들 들으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불침번호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서 정해. 순서 일단 우리 셋이 정해야지. 세 명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난 상관없어 아무 때나 해도. 원래는 불침번호 이게 정하기 룰이 있었는데 사다리 타? 그러면 성태가 시간 상관없다 그랬잖아. 소룡이 다음에 성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랑 나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들어가자. 한 명씩. 오케이. 한 명씩 한 시간이니까. 이번에 아 둘둘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한 명씩 하라는데 일단. 어. 근데 족구가 한 명씩 하래. 아 오케이 오케이. 둘 둘이 해도 뭐 상관없어. 그럼 사다리 타시죠 깔끔하게. 사다리. 글씨체랑 다 바뀌었어 우리 집. 뭐야. 존나 웃겨. 지금 몇 명인가요? 셋. 다섯 명. 다섯 명. 형 빼고죠? 형 빼고 3, 4 남성, 포트, 성태, 소룡. 아 저는 안 하.. 저 이빠에 이빠. 아 소룡이 어, 빼줘야지. 어. 왜냐면은 1, 2 하라고 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구가 아예 그냥 그렇게 시켰어 그냥. 세 개 탈게요. 아니 적단대로 그래 맞는 건 맞는 거 같아. 괜히 말 나오면은 조구 핑계 되면 되니까. 그래 조금만 들어. 그래 어차피 그러면은 시킨 사람 그러면 그... 이게 이렇게 타가지고 그 걸린 사람이 순서대로 오케이 어, 소룡이 다음이 찍으니까 어어 그 소룡이 다음 소룡이 다음에 어. 철군이 올 수도 있고 아 근데 그건 나 너무 이게 또 어, 치료하고 있는 어, 상태니까 그치. 소룡이 다음으로 하자요. 네네 아 소룡이 다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1번이 1번 나온 사람이 그 소룡이, 소룡이 다음. 다음 오케이, 오케이. 콜 어 디리리 아 씨발 나이스 두 번째다. 아 좀 쉬어야겠다. 아 잠만 형 게스트 부를 거야? 좋겠다 씨발 게스트 부를 거냐고. 나 거의 한 3번 추워 또. 아, 아 중간에 일어나는 게 힘든구나. 어, 애매하긴 하지. 하지. 너가 내 아 남순이가 저기 3번 추구나. 어. 좋겠네. 텐션 빨리 올려. 예? 네? 텐션 올려. 아 텐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 예? 아니? 근데 한 2시간 자긴 자야 되겠다. 피곤해 보인다. 조금이나 어. 자야 돼. 어. 지금 졸린 거 같은데? 졸려. 아까부터 졸렸어. 아까부터 졸렸어. 아. 아까 한국 한국 때 자고 있었어. 왜냐면 이제 이동 방송 중에 우리 셋이서 계속 야부리 털면서 계속 끄자야 돼. 끌어야 아. 되니까. 우리 아까 12시에 출발했잖아. 어. 우리 6시간 했어요. 나 오늘 쏠방했어. 오늘 이슈 했어. 씨발. 어. 진짜. 여기서 우리 6시간 어. 했어. 대단하겠네. 그러면 먼저 쉬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쉬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부터 불침범 제가 시작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 시간 해가지고 저밖에 어차피 먹방하고 오케이, 뭐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은 몇 시간 세팅만 몇 시간 잘 수 있는 거지? 8시간 8시간 지금부터? 아니지, 아니지 너는 중간에 4시간 잘 수 있는 거지. 4시간 자고 일어나 잠깐 하고 그러고 다시 빠지면 돼. 이것도 억지. 그리고 3시간 더 자면 되지. 아 좋겠다 진짜. 자자. 가. 네. 가, 빠져. 자자. 자자. 아 근데 이 형도 피곤할 텐데 운전해가지고. 어. 괜찮아. 가. 빠져. 아 빠져. 그럼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너도 빠져. 또 불침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따 뵐게요. 저도 씻을게요 네.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이따 뵐게요 형님. 아 고생했어. 네. 저요? 저 운전하고 오긴 했는데 피곤하긴 한데